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최근에 합류한 분입니다.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연구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희송입니다. 예. 똑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두환 씨 사망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전두환 씨 사망을 확인하고 나서 예. 솔직히 여러 감정이 교차했죠. 예. 누구의 죽음이든지 이제 죽음에는 추모와 함께 위로를 건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예. 전두환 씨에게만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 특히 이제 전두환 씨가 권력 찬탈을 위해서 자행한 광주에서의 학살. 또 전두환 집권 7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공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 이런 역사적 가호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씨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인의 죽음처럼 옷깃을 여밀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헬기 사격 여부가 쟁점인 이제 고 조비오 신부님 명예훼손 관련 전두환 2심 재판이 실은 이제 다음 주 29일 마무리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사법적 단죄가 좀 미안으로 그친다는 사실 이런 부분도 솔직히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저번에 전두환 씨가 재판받으러 광주 갔을 때 교수님께서 전두환 씨 향해서 건강하게 오래 사셔라 이런 말씀 남기셨다면서요.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제 뭐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렇게 했고 기고에서도 그런 글을 썼었는데요. 네. 뭐 일단은 이제 그날 당일 재판에서 전두환 씨가 너무 수척해져 있어서 인간적으로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사법적 단죄가 한참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이 좀 지속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한 사법적 단죄, 이게 마무리가 돼야지 미안으로 그쳐버리면 이것도 나중에 또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좀 두 가지 감정이 좀 교차됐던 거죠. 살아생전에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이제 진상 규명 문제에 좀 집중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교수님이 9월에 그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에 합류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는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 거예요? 저 뭐 또 여러 사정을 좀 뒤늦게 결합했는데요. 예. 실은 이제 올해 12월이 법률에 따른 2년의 조사 기간이 만료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안타깝지만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고 이런 과정에서 1년 이제 조사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좀 조사를 잘해서 예. 성과를 내올 수 있을 것이다 좀 기대도 하고 예.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 조사의 끝은 발포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두환 씨가 사망을 해버렸으면 이제는 이거를 지금 객관적으로 최종 규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진상규명에서 가장 좀 중요한 부분들이 실은 이제 5.18 민주화운동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그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이제 방금 말씀 주셨듯이 발포 명령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상대로 해서 20일 이제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도 했고 예. 또 헬기 사격까지 자행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제 규명 이게 첫 번째 이제 규명 과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실체적으로 규명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전두환 씨는 군 최고 수뇌부의 위치에 있었고 그렇다면 전두환 씨를 통해서 이런 이제 발포 명령을 비롯한 실체적 진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전두환 씨 이제 사망으로 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군 기록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5.18 관련 자료를 계속 이제 그 모아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기록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겁니까?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가령 이제 이번에 전두환 씨 사망에 따라서 민정기 비서관이 그렇게 발언했잖아요. 전두환 씨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네. 그리고 책임질 부분들도 이치에 있지도 않았다. 라고 이제 주장했고, 전두환 씨는 이제 민정기 비서관의 주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역사적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이제 대표적 사례인데요. 전두환 씨는 이제 가령 헬기 사격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헬기를 이용한 위협 사격 이상의 사격이 있었다. 이 부분들은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신군부가 은폐했던 금 기록, 그다음에 그 헬기 사격을 목격했던 증인들, 가해자인 군인들을 불러서 이런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심 재판에서도 헬기 사격도 증명이 됐고 또 한 가지 저는 좀 참담하다는 생각을 했던 게
전두환 씨는 5.18 기간 동안에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두환 씨가 사령관으로 그때 보안사령부의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예. 보안사령부의 군 기록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전두환 씨가 중심적 역할을 했다. 라고 나오거든요. 네. 이름까지 특정을 해서 전두환 씨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들은 일관되게 협의를 했다. 음흠. 또 하나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오공화국 전사,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오공화국에 대한 그 역사서는 나중에 집필을 하고 오공화국이 이제 집권한 82년에 그 전에 자신들의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네. 이걸 이제 제5광호 전사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거기에는 전두환 씨가 5.18 기간 동안에 어떤 뭐 자위권 발표, 자위권 명령을 내렸던 그 회의에 참석했다. 심지어는 전두환 씨가 최규하 당시 대통령을 강주에 내려보냈다. 으흠. 그래서 27일 도청 진압작전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명분을 축적했다. 네. 이런 기록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시민들이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에 조작된 것도 아니고 예. 1982년 전두환의 집권이 서슬퍼런 그 시기에 보안사령부가 만든 기록에도 예. 전두환 씨가 80년 당시에 이런 역할을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41년이 지난 지금 와서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런 이제 부인은 자신들이 기록한 기록에 의해서 예. 다시 이제 부정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뭐 그 큰 어려움 없이 쭉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세요? 여러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제 군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군 작전에 대한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들 속에서 군 기록이 애곡되고 은폐되고 또 일부는 또 폐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전모를 파악해서 누가 언제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네. 좀 그 시간은 좀 더디게 갈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규명돼야죠. 변수는 없다고 보세요? 변수는 좀 여러 변수는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내년 3월 이제 대선이 저는 변수라고 보거든요. 아, 왜 그게 변수예요? 이제 어떤 점에 있어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는 다음 이제 권력 예.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특정 후보 진영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애국 폄훼했던 이런 분들이 또 중심적 역할로 다시 복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사회적인 여론으로 올라와 있지만 예. 조금 거슬러 가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정부 차원에서 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했고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애국 폄훼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에 따라서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우려는 갖고 있는 거죠. 그 또 정치적 환경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전두환 씨가 내야 되는 추징금이 있었는데 그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만 지금 1,000억 가까이 지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29만 원밖에 없다고 강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상속 이게 아마 뭐 별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추적해서 조금이라도 더 추징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전두환 씨 어떤 기존의 행태를 보면 추적하는 수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들었던 최근 일부 언론 취재를 약간 들었던 내용에 따르면 네. 전두환 씨 이제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있는 측근들이 있었는데 음흠. 이들과 좀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다. 오,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이제 네. 전두환 씨는 이제 사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전두환 씨 남은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수도 있다.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차명으로 관리해왔던 사람이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삼아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유족, 뭐 전두환 씨 가족들하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사후에 이제 전두환 씨는 사망을 했고 네, 전두환 네. 씨가 갖고 있는 이제 이런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측근들은 지금 정말 충성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축군들이 충성하는 이유는 돈이라고 보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런 이제 돈에 관한 부분들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한다라면 전두환 씨 사후 이제 재산 분배, 이게 공식적인 재산 분배 말고 드러나지 않는 재산 분배 과정에서의 좀 의혹 성과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오. 그런 기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차명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돌려받기 위해서 뭐 전두환 씨 가족들이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고 이러면 이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아하, 아 그럴 여지가 있다. 혹시 그러면 차명을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어떻게 지금 관리해왔는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듣지는 못하신 거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는 듣지 못했고 최근에 이제 전두환 씨의 일부 행적이 뭐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이렇게 12.12 군사 쿠데타 이렇게 했던 날 만찬 즐기고, 네, 맞아요. 골프장 네, 가고 네, 뭐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에서 전두환 씨의 이제 행적이 드러났다. 이게 이제 일부 측근들이 뭐 제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또? 그게 이제 재산과 관련된 뭐 다툼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뭐 설로 이제 돌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두환 씨가 워낙 이제 완벽하게 재산에 관한 부분들, 부에 관한 부분들은 관리해 왔지만 전두환 네. 씨 사망으로 그런 부분에 좀 비결이 생기지 않을까. 쉽게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보스가 없어진 상태에서 부하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 동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이제 그 장례 과정에 측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체크 포인트를 좀 주셨으니까 저희도 좀 그에 맞춰서 한번 좀 정밀하게 좀 들여다 보도록 하고요. 필요하면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위원으로 합류한 김희송 전남대 연구교수였습니다.